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1부 때 황지민 대표님도 오늘 네. 몸이 괜찮아서 비가 안 온다고 한 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두 전문가님께서 몸이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아직 젊으니까요. 아직은 청춘이다. 네. 하지만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부 때 상담 안 되신 분들도 2부에 신청을 해주셔도 저희가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 여러분들 10분 잘 쉬시고 오셨죠? 네, 유튜브와 문자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문자나 유튜브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서영원 전문가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역시나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아주 잘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시고 좋은 선물까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이 시간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용원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네. 이 실전 매매 기법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줄이니를 탈출하는 실전 매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3강으로 30분짜리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또 서점에서 주식과 관련된 책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서점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앉아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이 특별한 USB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회 문자 체험권도 챙겨가셔야죠,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을 넣어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빠지지 말고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오늘 또 새로 좋다고 하니까 또 힘차게 출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상담을 읽고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목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119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요일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 폭락에서 필승 대응 전략, 뭐 지금 지수 폭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동성 장세가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프로그램명이죠.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스크롤해서 이렇게 내려보면요. 지금 현재 방송 입장이라고 주황색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6월 10일 목요일 20시부터 21시 지금 들어오시면은 HTS 화면과 아무 소리가 안 들릴 텐데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과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이 많은 또 분들이 신청해 주실 텐데 내가 당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장중에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바로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밑에 하단에서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세 글자 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와 그다음에 USB 당첨 기회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종목상담 119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간단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사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1년에 4번 정도 그죠? 진행이 되는데 분기마다 진행이 되죠. 사실 동시 만기일 전에 어제 사실 좀 하락세가 나왔고 오늘은 또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생각보다 장중의 변동성은 컸지만 좀 큰 폭락이나 이런 우려감들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하방으로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 중에 살펴보시면 장 막판에 동시호가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세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7,172억이었는데 사실 장 마감 직전 3시 20분까지만 해도 100억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10분에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수급들이 여전히 한국 시장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 물론 그 매도세가 기관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다라는 점, 즉 단기 시세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훨씬 더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에 대한 상단 모멘텀은 좀 제한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위험성은 좀 제거됐지만 당분간은 좀 박스권 업종별 순환 매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오늘 특히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약주가 다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의 제약주와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줬는데요. 여기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실 수 있겠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5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까지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또 전략에 대해서는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안내 방법 우리 은별 씨께 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상담 119 2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상담을 해보는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용원 전문가님과 1대1 맞춤형 전략을 짜는 방법입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입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인데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 원한다 하시면 궁금하신 점까지 추가로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이번에도 아주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서 부지의 선물 팡팡 쏘도록 하겠습니다. 1부만큼이나 2부에도 좋은 선물이 와르르 쏟아질 예정이니까요.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참는 시간 알차게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는 이 시간만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 바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너무너무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넣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3일 장중에 문자 체험권,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와, 오늘 종목 상담 밀리고도 어떤 분들께서 어떠한 궁금증들 갖고 계실까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USB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USB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꼭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전 매매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13강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30분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소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USB를 활용하셔가지고 주린이 탈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5분을 추첨해서 매일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보셔서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받아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영업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밝게 예. 인사해 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현대백화점이고요. 네, 현대백화점이고요. 매수가는 91,100원. 네. 비중은 40%입니다. 아, 현대백화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이 종목을 최근 매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코로나 정부에 조금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은 네. 또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또 소비가 늘어날 것 같아서 백화점주를 선택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 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현대백화점 최근에 그 여의도 새로 오픈을 하면서 지금 사실 여의도는 주말에는 거의 뭐 유령도시거든요. 근데 이 현대백화점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좀 바빠지고 좀 활발해진 동네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대백화점의 매출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청자님 생각으로 백신 접종이 많이 높아지면 소비 심리도 높아지고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셨다라는데 그 부분들 뭐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듯이 사실 올해 1분기도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49억 정도였는데 올해 650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실적 개선세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의 부채 비율 79%에 유보율 3,600%, 그다음에 청산가치가 18만 9천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주가는 아직은 좀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물론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비중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그냥 놓고 가셔도 될 정도의 비중일까라는 고민은 되는데 우선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손실 구간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홀딩을 하셔서 수익권 나오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좀 정리 절반 정도는 좀 줄이셔서 이건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부분인데 한 20% 정도 되면 좀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시면 일단은 바닥권 자리에서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살짝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일단은 좀 기간 조정으로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기간 조정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탄력을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 볼 때도 뭐 가격적인 전략에서 크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봤을 때는 10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수익권 나올 때는 일부를 조금 매도를 해보셔서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보시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10만 원을 잡으시고 나머지 목표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가 보시면서 이게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2분기 실적 그다음에 특히나 시청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률이 빨라지게 될수록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의 뭐 메리트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도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담이라서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으로 꼭 나오시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10만 원 목표가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10만 원 원해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10만 원 원해요! 10만 원 가자! 과연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당첨되실까요? 오!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커피 두 잔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 실현 네, 잘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 갈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현명한 전략을 함께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상담 신청하시라고 최대한 많은 창구 열어놨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지금 바로 상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을 좀 해소하셨으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비법이 담겨있는 USB 지금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실전 매매 기법이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자 체험권도 오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이 번호를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와, 오늘도 너무 많은 선물을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참여 방법 설명하는 것도 너무너무 긴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또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 좋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선물까지 받아가시고 또 수익도 기대된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일만 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상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 상담이 신청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종목 상담이 이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되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도록 하고 있고요. USB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하나하나씩 나중에 살펴보는 시간들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하셨어요? 네. 저기 수성 이노베이션요. 수성 이노베이션? 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저기 매수가는 2,870원이고 네. 저기 비중은 10%요. 비중 10%시고요. 예. 이 종목을 사시게 된 이유가 테마주래요. 그죠? 예. 오늘 사셨어요? 한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예. 오늘 왜 안 파셨어요? 아, 오늘 팔았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제가 궁금해서. 오늘 수익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오늘 저기 계속 적자 내리막길을 해가지고 오늘 네. 좀 올라가가지고 좀 냈었거든요. 예. 예, 계속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정치 테마주인데. 예. 우리나라밖에 없는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단은 수송 이노베이션의 종목 먼저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분기 실적은 다행히 좀 흑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죠. 무상증자로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제일 커요. 오늘 뭐 수성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뭐 에이텍10이라든가 에이텍이라든가 그 외의 종목들도 전부 똑같은 차트의 흐름들의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정치 테마성 이슈가 크다라는 건데 저는 글쎄요.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까지 롱런을 한다라면 주가는 뭐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제 왜 오늘 안 파셨어요라고 여쭤본 이유는 조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과거에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항상 1등을 달리면서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다가 괜히 조금 애매하게 좀 낙마하는 성격으로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런 정치적인 뉴스에 의해서 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비중을 일단은 10%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떠나서 금액 자체를 조금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미삼아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일단은 그리고 대선 전에 보통 고가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간다. 난 당선될 때까지 끌고 가겠어. 이런 전략보다는 그 전에 올라오는 자리에선 수익 실현한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네. 내일 좀 팔아야 되나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차트 보시면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고점이 형성되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뭐 크게 물량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아요. 이게 현재 지금 분봉상의 3분봉 흐름인데 근데 지금 시간의 거래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오늘 2% 좀 하락해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좀 하락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셔야 될 텐데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었던 저점 자리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가를 도전하는 3,000원 자리 넘어가는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반등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저는 수익을 일단은 좀 일부라도 좀 실현을 하셨다가 조금 떨어지면 다시 잡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좀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만 한번 좀 눌렸다 다시 움직일 정도의 기간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슈팅해서 날아가기보다는 일단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보통 이런 지지라인 때 이런 자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우선은 손절가는 오늘 저점 2,390원 자리 좀 위험 리스크 차원에서 좀 잡아두시고 좀 저는 조금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대응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자님께서 오늘 수익 실현 못하신 만큼 다시 한번 꼭 반등이 나와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자님 목소리가 조금 의기소침해지셨는데 좋은 선물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우리 청자님께서 정말 기술적 반등 잘 활용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우리 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1대1 맞춤형 전략을 짜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다들 한 가지씩은 안고 계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실 때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는 꼭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나면요. 제가 1대1 맞춤형 선물까지 챙겨드립니다.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죠. 그러시다면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USB가 필요한 이유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정치 테마주 상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상승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조사를 받는다 이 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또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삼아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 참여해 보셔가지고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종목 상담 119라고 포털에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들어오셔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다음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코롱인더를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코롱인더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그 내가 뭐 몇 번 분할해서 샀는데 62,400원에 40%입니다. 62,400원에 40%. 예, 예. 네, 이 종목을 좀 사실 분할 매수하셨다면은 한 5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예, 뭐 5월 달하고 뭐 6월 달하고 이렇게 몇 번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서.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이 종목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관점이 괜찮으신 건가요? 투자 여력이?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섹터로서 사실 좀 최근 실적 개선세나 상승이 좀 뚜렷하게 이어졌다가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한 4월 달부터 나왔죠. 근데 저는 뭐 이 가격대 박스권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방금 분할 매수했어요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일부는 58,000원대에서도 사신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 뭐, 그 박스 예, 여러분 이제 나가 그렇죠. 박스권 하단에 대한 여력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드리면 일단 실적이죠. 1분기 실적이 265억이었어요, 작년이. 근데 올해가 691억, 상당히 좀 개선세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이 가격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아직 뭐 청산가치 아래에 놓여있는 구간대의 종목이거든요. 청산가치가 7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꼭 청산가치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업황이 좋은 자리에서는 사실 뭐 그 가격까지 못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서의 좀 횡보 구간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과거의 박스권 자리에서의 하단 라인의 저항대가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대를 뚫고 가려면 당연히 조정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좀 건전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하단에 대한 부분들 박스권 하단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추가 돌파하면서 7만 원 좀 넘어가는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수익권에서 조금 비중은 조금만 낮춰보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현재 7만 원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서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특히나 이 거래량들도 상당히 좋네요. 이 거래량들이 좀 바닥권에 좀 들어왔다라는 점 감안해 보면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편안하게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서 또 선물까지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성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우리 성준님 편안한 수익 가득하게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야! 봐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두구두구두구 돌림판이 바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아! 제가 외치면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선생님, 저랑 가위바위보를 예.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 한 번 더 돌리는데, 하나, 둘, 예.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 외쳐주시면 돼요. 혹시 예. 준비되셨을까요? 예. 네, 그럼 심호흡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진짜로 좋은 선물 나와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는 아, 1부에서는 두 번째 돌렸을 때 좋은 선물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선물 나오길 바라면서 아메리카노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문자로 예.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1대1 맞춤형 전략 세우는 시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이렇게 선물까지 받아가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어요?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십시오. 매수가 15,000에 비중 40%입니다. 수익권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좀 못 올랐고, 네. 그 다음에 가치 방어주에다가 좀 성장주 아니냐, 통신이 앞으로.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생각으로. 저도 그런 거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경기 방어주, 그죠? 민감주가 아닌 방어주로서 움직이는 성향들도 있고 특히나 5G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신사들의 이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 조금 눌렸다 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실 필요 있겠죠. 일단은 수급적인 흐름들이나 장기적인 흐름들을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가격대에서 좀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이 종목은 이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현상으로서 좀 코로나 때 한번 퐁 떨어졌다가 가격대를 회복을 했다 다시 밀렸어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통신주들이 사실 다른 통신주들 뭐 KT라든가 그다음에 SK텔레콤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덜 오른 종목은 있습니다. 덜 오른 감은 있어요. 그죠?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만큼 더 못 오르는 이유는 일단 5G 가입자 수에 대해서 유치 자체가 조금 뒤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고 하지만 현재의 좀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 그러면 고평가 구간이냐? 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16,000원대가 뭐 BPS가 형성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률은 가능하되 지금 한 17,000원대는 좀 아직까지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예.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또 공교롭게도 40%를 갖고 계셔가지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6,500원에서 저는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최대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뭐 18,000원 선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요거는 좀 분할 수익 실현 하시는 전략들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장님 목표가 1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우리 성장님 LG유 플러스 상담을 받으셨는데 수익 플러스로 가득하시라고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또 덤으로 가져가실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물, 기뻐하실 만한 선물,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많이 나시고 아메리카노도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맞춤형 전략과 맞춤형 선물이 나가고 있는 시간, 저희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 이거 놓칠 수가 없죠. 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USB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넣어서 보내주시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도 넣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아, 그냥 놓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비중 40% 정도로 갖고 계시는데 사실 40% 비중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40%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계좌 수익률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동일한 비중으로서 20% 이내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많은 문자를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를 통해서도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584님께서 참 좋은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은 참 좋은데 매수가가 17,500원에 비중 35%입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꼭 상담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매수가가 좀 높네요. 그죠?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17,500원짜리가 들어왔던 점을 감안해 보면 매수가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백신 여권이다 아니면은 뭐 백신 맞으면은 서로 이제 우리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괌 몇 개 국가에서는 자가격리 없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특히나 그것이 자유여행보다 패키지 여행으로서 갔다 오면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시나리오를 좀 써서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현재 여행주들은 2차 상승 파동까지 좀 다 나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지 못하면서 좀 지지부진했다가 여기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여행 수요가 증가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백신 보급률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횡보를 하다가 2차 상승 파도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현재 수급들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도하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 고점 자리에서 6월 달이 접어든 이후로부터 그죠? 6월 달 접어든 이후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부터 개인들의 수급들만 좀 주구장창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기관 수급이 하루 정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여기서는 다시 또 흐름들이 더 나가는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조금 제한된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조금 좋은 종목이나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은 다시 한번 좀 18,00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들어올 때는 수익권에서는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예상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좀 보유자 영역대지 현재 이 가격대에서 접근, 신규 접근은 좀 위험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반등권을 이용해서 매도하시고 혹여나 15,000원을 좀 이탈했을 때는 일부라도 좀 매도했다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좀 뉴스에 쫓아가기보다는 미리 매수했다가 뉴스에 파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영호 전문가님, 매도의 여신입니다. 매도의 여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넥슨 GT 14,831원, 비중 10%, 넥슨 GT 비중 늘려서 평단가 낮추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넥슨 GT, 최근에 이 아이템 승률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죠. 그 다음에 넥슨이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 지금 게임주도 물론 좀 더딘 모습들이 있지만 넥슨이 과거에 코인 투자했다라는 발표를 해가지고 코인이 하락할 때 손실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비중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매수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좀 기술적인 흐름들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라인 때가 확실히 잡히는 자리를 저는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좀 하락세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역배열 자리에서 이평이 확장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확실히 지지받는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확실히 지지받는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량 거래를 동반한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서 올려놓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와서 이 가격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들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넥슨 GT 기업만으로 살펴봤을 때는 흐름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내외국인이라든가 금융투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들이 나타나주겠다는 점에서 좀 일단은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문자와 유튜브도 상담을 해드렸고요. 우리 두 분 또 선물 안내까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와 유튜브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1584번님, 참 좋은 여행 상담 받으셨는데 코로나19도 다 끝나고 나면은 여행 그냥 좋은 곳으로 많이 가실 만큼 수익이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돌림판 한번 돌려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 떠나세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률도 빵빵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메리카노 많이 나오네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매도의 여신님. 매도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이제는 매수의 여신도 한 스푼 더 들어가길 바라면서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매수의 여신으로 거듭나세요.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추가 매수 잘 하셔가지고 매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신님께서는 어떠한 선물 받아가실까요? 이번에도 아메리카노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과연 내일장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또 신청했는데 난 당첨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핸드폰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PC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테이퍼링 이슈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종목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두 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직접 참여 안내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만 하시면 밑에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를 열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연별 씨가 딱 얼굴이 보이고 하단으로 스크롤을 쭉 올려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자리에 6월 10일 목요일 20시부터 21시 서용원 방송 입장이라고 열려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부랴부랴 올라가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늦은 시간까지 참여를 하니까 무엇이라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특히 주린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참여해 보셔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관심주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또 서용원 하면 생각나는 종목 리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현대로템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대로템은 제가 지난주에 이틀 연속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어제까지 25,000원까지 흐름들이 됐습니다.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종가 수준에서 좀 말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중이 많으신 분들, 혹시나 제가 또 이렇게 관심주를 드렸는데 또 비중 40-50% 가져가실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 이제 충분히 1차로는 보셨으니까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가 기준에서 보신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 최근 들어서 열차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인도발 무기 또 이 무기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상당히 놓여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제가 월요일에 사실 좀 관심 종목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좀 월요일 동안에 가격대가 거의 횡보한 흐름이 나타나줬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모바일 PC 퍼블리싱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검은 사막 해외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개발 펄어비스에서 함께 했고 국내에는 펄어비스가 그다음에 북미와 유럽 쪽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의 흐름들과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MORPG 신작인 오딘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는데 사전 예약이 너무 많아서 서버를 증설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게임이라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인들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기관은 오늘 그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22만 주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투신에서 15만 주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보통 펀드 자금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5만 7천 원 이하권에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아직까지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 7천 원 이하권에서 5만 5천 원 사이 이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 더 러프하게 본다 하면 5만 4천 원까지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 분할 매수로 꼭 대응을 하셔서 비중 20%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인데 이 전고점 자리는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 5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카카오 게임즈 충분히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의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수 걱정은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함께 이어가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제가 이런 종목상담 119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섯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내일도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6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